저는 그동안 홈트로 유산소만 많이 하셨죠. 그래서 제가 정말 근육량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근비대 운동으로 홈트를 준비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블리스입니다. 홈트의 시즌이 조금 지난 감이 없지 않아 있지만 제가 홈트를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홈트를 준비하게 된 이유는 사실 저도 기존의 홈트는 약간 유산소성의 운동이 강하다고 생각했는데 집에서도 할 수 있는 근육 운동을 보고 굉장히 좋다라고 생각이 들어서 제 구독자분들에게도 꼭 소개시켜드리고 싶어서 운동을 준비해봤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은 하체 운동을 준비해봤는데 제가 정말 장담하는데 처음부터 끝까지 이 운동을 완수하신다면 여러분의 다리는 정말 탈탈 털려 있을 것입니다. 운동에 필요한 준비물은 밴드 하나만 있으면 되고 집에 굴러다니는 밴드 아무거나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만약에 밴드가 없으시다면 이번 기회에 하나 구매하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밴드가 없으면 사실 제가 하는 모든 동작들은 고무장갑을 이용해서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항상 모든 운동을 시작할 때는 준비 운동이 필요한데요. 저 같은 경우는 준비 운동으로 마사지건을 이용해서 근막 이완을 해줍니다. 마사지건을 이용하는 이유는 조금 더 근육을 빠른 속도로 풀고 조금 더 효과적으로 풀기 위해서 사용을 하고, 저는 주로 책상에 앉아 있거나 집에서 이렇게 쉬는 시간에 저 마사지건을 들고 수시로 마사지를 해주는 편입니다. 그리고 마사지건으로 풀기 힘든 등 근육 같은 경우는 폼롤러를 사용해서 풀어주는 편입니다. 폼롤러를 운동 전에 해주는 것이 안 좋다라는 이야기도 많으나 저같이 뻣뻣하거나 책상에 앉아 있는 시간이 많은 사람들은 운동 전에 폼롤러를 해주는 것도 굉장히 좋은 스트레칭 방법입니다. 그 다음에 할 동작은 워밍업입니다. 워밍업으로는 맨몸 스쿼트 20개를 진행하고 바로 쉬지 않고 런지 20개를 진행합니다. 이때 집이 넓으신 분들은 앞으로 걸어나가면서 런지를 하셔도 되는데 저는 사실 원룸에 살기 때문에 원룸에 사시는 좁은 집에 사시는 분들은 이렇게 한 발 한 발 뒤로 내걸으면서 런지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런지 동작이 끝나고 난 다음에는 사이드 런지, 스쿼트 자세를 취하고 옆으로 엉금엉금 기어가는 사이드 런지를 각각 20개씩 쉬지 않고 연속적으로 해주시면 됩니다. 첫 번째 할 동작은 불가리안 스플릿 스쿼트입니다. 이때 밴드를 이용해서 저항감을 조금 줄 것인데 이때 밴드의 길이를 조정함으로써 저항감을 조절할 수 있습니다. 자신의 레벨에 맞게끔 밴드의 강도를 조절하시면 됩니다. 저 같은 경우는 다리에 힘이 나쁘지 않은 편이라서 밴드를 여러 번 접은 다음에 이 동작을 수행했습니다. 자, 이렇게 보시는 바와 같이 밴드를 한 발에 걸고 한 발은 의자나 커피 테이블이나 침대나 아무 곳에나 상관없이 뒤에 올린 다음에 이렇게 스쿼트 자세를 취해줍니다. 근데 이때 사실 뒷발을 걸치는 거치대의 높이가 조금 낮으면 좋습니다. 지금 보시는 제 의자는 조금 높기 때문에 제가 조금 많이 앉을 수 없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제가 무릎 보호대를 끼고 있는데 그냥 의자에 발을 대게 되면 발이 굉장히 아프기 때문에 신발을 신으시거나 저처럼 무릎 보호대가 있으신 분들은 무릎 보호대를 저렇게 착용하고 하시면 됩니다. 허리가 굽어지지 않는 선에서 다리를 접었다가 폈다가 접었다가 폈다가 하면서 한 발 스쿼트를 해주신다라고 생각하면 좋습니다. 제가 실제로 홈트레이닝을 진행했을 때는 제가 밴드를 저렇게 여러 번 묶어서 12회 정도를 진행했습니다. 이렇게 밴드를 이용해서도 충분한 무게감을 줄 수 있기 때문에 12회밖에 하지 못했습니다. 여러분들도 밴드나 다른 기타 저항감을 줄 수 있는 물건들을 통해서 알맞은 무게를 설정한다면 집에서도 충분히 근육 증가 훈련을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다음 보실 동작은 CC 스쿼트입니다. CC 스쿼트 같은 경우는 다리 전면에 엄청난 긴장감을 줄 수 있는 운동이나 이 동작을 처음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수가 있습니다. 혹시 이 동작을 처음 해보시는 분들이라면 엉덩이를 살짝 접으신 상태에서 하면 조금 더 편안하실 겁니다. 하지만 여러분이 이 동작에 숙달되면 숙달될수록 이렇게 몸을 꼿꼿하게 펴고 진행하면 할수록 다리 전면에 엄청난 긴장감을 줄 수 있습니다. 다음은 밴드를 이용한 레그 익스텐션입니다. 밴드는 아무 곳에 걸어주시면 되고요. 저 같은 경우는 스트랩이 집에 있기 때문에 스트랩을 사용해서 발에 걸었는데 스트랩이 없으신 분들은 발목에 밴드를 묶어서 하시면 됩니다. 레그 익스텐션을 하는 방법은 그냥 다리를 앞으로 쭉 뻗으면 되는데 이때 밴드를 저항하면서 다리를 꾹 짜준다는 생각으로 지그시 다리를 눌러주면서 강한 수축감을 느끼시면 굉장히 다리 발달에 도움이 됩니다. 다음 하실 동작은 수건을 이용한 레그 컬 동작입니다. 방바닥에 그냥 누우셔서 브릿지 자세를 취한 다음에 이 수건을 마치 레그 컬을 해주신다고 생각하면서 제 몸쪽으로 강하게 당겼다가 앞으로 풀어주었다가 다시 당겼다가 레그 컬 동작을 반복하시면 됩니다. 정말 이 운동은 강력한 햄스트링의 수축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정말 저는 이 운동을 하고 나면 햄스트링이 엄청나게 아픕니다. 이 운동은 정말
헬스장에 가서도 해도 될 만큼 강도 높은 운동이라고 생각합니다. 제 수건은 약간 물기가 있어서 굉장히 마찰력이 심했는데 마찰력이 없는 마른 수건과 마른 바닥에서 진행을 하면 조금 더 편안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자, 다음 보실 동작은 싱글레그 브릿지입니다. 이 동작이 익숙하지 않으신 분들은 양다리를 모두 의자에 올리신 다음에 브릿지 동작을 하시면 되고, 조금 이 동작에 익숙하신 분들은 한 다리를 내리고 한 다리로만 진행해 주시면 됩니다. 허리를 꺾지 않고 엉덩이만 위로 쑥 올린다는 생각으로 엉덩이를 강하게 수축시켜 주시면 햄스트링과 엉덩이가 굉장히 강하게 수축될 것입니다. 다음 동작은 밴드를 이용한 원레그 스티프 데드리프트입니다. 밴드의 적절한 강도를 설정한 다음 한 발만 앞으로 딛고 뒤로 빠진 발은 거의 힘을 주지 않은 채 균형만 맞추기 위해서 땅을 딛고만 있고, 앞에 튀어나온 발은 무릎을 살짝 구부린 채 엉덩이를 뒤로 쭉 빼줍니다. 그렇게 되면 햄스트링이 쭉 늘어나는 그런 느낌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때 밴드를 저항하면서 엉덩이를 앞으로 밀어주면 햄스트링과 엉덩이 근육이 강하게 수축하는 것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자, 다음 보시는 동작은 밴드를 이용한 내전근 강화 운동입니다. 밴드를 조금 짧게 걸어주신 다음에 한 다리를 걸고 한 다리는 안정된 포지션으로 땅을 강하게 딛고 있고, 한 다리를 밴드를 저항하면서 내 몸 쪽으로 당겨오면서 내전근을 강하게 수축시켜줍니다. 이 운동이 꽤나 쉬워 보이지만 막상 해보면 정말 내전근에 자극이 많이 온다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꼭 집에서 해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여기까지 했다면 정말 다리가 많이 아프실 겁니다. 하지만 마지막 한 동작이 더 남았습니다. 하체 운동하는 날에는 항상 복근도 해주셔야 되는 거 알죠? 그래서 시덥 동작을 할 텐데 아무 곳에나 발을 걸어줍니다. 발을 걸고 조금 안정된 포지션을 만든 다음에 하늘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고 위로 쭉 올라가면 됩니다. 몸을 웅크려 만다는 생각보다는 위로 올라간다고 생각하는 것이 조금 더 복근에 강한 수축감을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짧고 강력하고 굵은 하체 근비대 운동을 진행해봤습니다. 굉장히 힘드셨을 거라고 생각되고 굉장히 많은 도움도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하셨던 홈트레이닝 동작을 잘 응용하시면 헬스장에서도 얼마든지 사용할 수 있는 동작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동작들을 집에서 부단히 연습하시면 헬스장에서도 언젠간 도움이 되는 동작이니 많이 많이 연습하시고 많이 많이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영상이 정말 도움이 되셨다면 댓글, 좋아요, 구독하기를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반응이 정말 좋다면 제가 2편으로 상체 운동도 한번 준비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도 긴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